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표가 나 있죠. Array 1이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 여기에 뭐 숫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고 그냥 뭐 무작위로 적어놓은 숫자예요. 여기서 제일 큰 수를 골라내 보자는 거죠. 제일 큰 수, 그 성적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있고 그죠? Student 그리고 exam, Student exam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친구는 35점, 어떤 친구는 50점, 어떤 친구는 뭐 그냥 자동 완성으로 해서 이렇게 점수가 있더라. 그중 이 중에서 제일 성적을 높은 친구를 찾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쓰는 게 large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럼 large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그 large에 대해서 example이 나와 있습니다. 얘도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용도는 어떠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F3S부터 F8번까지 이거. 그리고 여기서 제일 성적이 높은 친구를 찾는다 그러면 1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로 높은 거 하면 2가 되고 세 번째면 3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제일 높은 거 1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110이라는 거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게 11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숫자나 이렇게 셀 주소, 셀 어드레스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 시트가 지금 현재 테스트라고 하는 시트를 쓰고 있는데 다른 시트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걸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equal 해서 large 해서 그 셀이 뭐였는지 보고 와서 여기서 F3부터 F8번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 F3부터 F8번 해서 1 이렇게 해주게 되죠. 그럼 역시 110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레퍼런스가 보면은 이제 테스트1이라고 테스트라고 하는 시트 명칭입니다. 그런 다음에 느낌표 그죠? 그 시트 이름과 느낌표를 통해서 다른 시트를 우리가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인지 적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named range에서 보면은 이미 테스트라고 하는 시트명과 그리고 범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 이름을 우리가 exam result exam result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는 그냥 exam result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result 그러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시트도 마찬가지. 다른 시트로 옮겨왔을 때도 이전 시트 명칭과 그리고 레인지를 말할 게 없이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게 named range입니다.